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선진국 하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명실상부 세계 최강국 미국,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아니면 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일까요? 선진국이란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비해 일컫는 말입니다.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뤄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죠. 사실 선진국이라는 말은 굉장히 막연한 표현입니다. 이를 사용하는 측면의 다양성이나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달라서 선진국은 이렇다라는 정의를 명확히 내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몇몇 기준이 되는 지표나 분류에 의해 파악할 수 있으며 그중 경제 발달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선진국을 분류하는 기준들을 살펴볼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으며 세계은행으로부터 고소득 OECD 국가로 분류되고 개발원조위원회인 DAC와 채권국들의 모임인 파리클럽에 가입했으며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정의하는 선진경제국에 속하는 국가들을 선진국으로 봅니다. 이런 경제적 지표들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문맹률, 평균 수명 등 삶의 질을 측정해 평가하는 UN 인간 개발 지수에서 매우 높음을 받은 나라도 선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해당돼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나라로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냐고요? 앞서 언급한 모든 기준을 충족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지난 2018년에 달성했으며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가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최고 선진국 모임이라는 파리클럽에도 지난 2016년 가입했습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고도의 발전을 이뤘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많은 국제기구와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한국을 분명한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임을 가장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데요. 정부 및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은 10명 중 대여섯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명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 여기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론되지만 정리하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과 분단 등으로 큰 사회적 혼란을 겪은 뒤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국가 기반을 다져온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체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해 복지와 노동 정책 등의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그리고 두 번째로 긴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덮쳤고, 우리나라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칫 무너질 뻔한 위기의 순간에도 슬기롭고 차분하게 대응해 이를 극복했고,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 모범 국가가 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우리가 갖춘 체계적인 사회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시민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기준을 새로 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들도 많지만, 경제, 의료, 문화, 시민 의식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는 선진국이라 불러도 될 만한 위치에 섰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Do you know?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